해외여행이 활발해지면서 최근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분양 주택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건설과 주택산업까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주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관광, 건설업의 동반 침체가 장기화하면 지역 경제 전체가 또다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해보다 오히려 줄었습니다. 지난달 도내 관광객 수는 118만 7천 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9% 줄어들며 두달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해외여행이 증가하면서 내국인의 제주 관광 수요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중국인 단체 관광 재개는 한중 관계가 살얼음판을 걸으면서 요원한 상태입니다. 주택 경기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도내 미분양 주택은 1,966호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올 들어서만 300호 가까이 늘어난 숫자입니다. 집을 지어도 팔리지 않다 보니 지난 4월 건설 착공 면적은 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1년 전보다 4.2% 감소했습니다. 아울러 건설 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건설과 부동산업의 침체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관광산업과 건설 부동산업이 지역 내 총생산에서 각각 20% 안팎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 산업의 동반 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제주 경제가 휘청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고 소비 심리나 고용 관련 지표가 일부 개선되는 조짐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다만 관광객 수, 내국인 관광객 수 감소에 따른 서비스업 부진, 그리고 미분양 주택 등 주택 경기의 어떤 부진한 상황 등이 어떤 회복세를 좀 제약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주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관광업과 건설업이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지역 경제의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